공급과 자금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급 자금에서도 한두 문제 이상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뒷편에서 한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시험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하겠습니다. 공급편 보겠습니다. 공급 분양 입주입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세요. 자, 우리 주택 분양하죠. 분양 입주합니다. 주택 공급한다라는 말은요, 주택을 분양한다라는 말입니다. 분양한다 이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이제 법적인 용어는 이제 이것이 입주자 모집한다.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같은 어떤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건설할 때 뭐죠? 건설할 때 보시면 건설은 또 따로죠. 건설은 이제 건설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합니다. 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를 하더라. 봤었죠. 맞습니다. 요 사업 승인 같은 경우는 뭐 시도지사 대도시급 이상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해요.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말고 공급할 때 분양할 때 모집할 때 따로 승인 받고 해야 된다. 승인 받습니다. 승인인데 요 승인은요 사용 검사권자 위치에 있는 바로 시군구청에서 사용 그 입주자 모집 승인합니다. 그래서 분양 승인 바로 모집 승인은 시군구청에서 한다 하죠. 그래서 공급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은요 구청 가서 승인받고 모집합니다. 해요. 근데 상가 등의 복리시설 상가입니다. 상가 복리시설은요 분양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모집 승인 그런데 상가는 분양 신고를 합니다. 신고예요. 그런데 또다시 공공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자는요 분양 승인 같은 거 받지 않고 분양을 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분양 승인 받지 않습니다. 하나 첫 번째 보시면 1번 박스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요합니다. 입주자 분양 모집 승인은 시군구청인데 공공사업자는 분양 승인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요. 할 때 조건 필요합니다. 조건. 승인 받을 때 조건이 무엇이냐. 요건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할 때 따로 요건을 또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 확보입니다. 소유권 확보. 그건 밑에 괄호 3번 상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 승인 받을 때는요 모집 그 주택 건설할 땅 대지의 소유권 또는요 각종 어떤 사용권도 되었고 또 어떤 것은요 80%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집할 때는 100% 소유권 또 이 땅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까지 전체가 다 말소가 되어야 모집 승인을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분양실 때는요 잡등기가 없습니다. 없어.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모집할 때는 말입니다. 견본주택을 설치를 앞으로 할 것인데 이거 설치할 때 보시면 내부 구성은요 시공주택과 일치하게 해야 됩니다. 시공주택과 내부입니다. 내부 외부하고 외부 내부 형태입니다. 내부 형태. 그래서 이걸 위해서요 내부에 설치할 마감 자재입니다. 마감 자재에 관해서 목록표를 작성합니다. 작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방실을 촬영한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영상물 이것을 제작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요. 견본 주택에 설치할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종 어떤 벽지라든지요. 바닥재 주방기구, 조명기구 등을 다 어떤 회사가 쓴다고 그 목록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뿐 아니고 이것을요,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제공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입주자 모집 광고 칠 때 그때 표시했으면 따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짝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제출받으면 이걸 일정 기간 동안에 보관합니다. 보관. 보관한다. 보관. 이게 중요합니다. 보관시면요. 시군구청은 보관합니다. 보관하는데 제출받은 그때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하면 X입니다. X. 제출은 미뤘지만 실제 벽지는요. 입주할 때 공사 끝날 때 그때 바랍니다. 언니가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바랍니다. 미리 제출은 했지만 입주할 때쯤에 바른다. 즉 뭡니까? 사용검사. 사용검사 이때 받을 때쯤에 그때 벽지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관했지만 사용검사 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제출은 미리지만 실제 벽지 바르는 시점인 사용검사쯤 할 때 그때쯤에 벽지 바르니까 그때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또요 견본에 가보시면 목록표 말고 기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800만원 80만원 라고 가격표를 따로 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 또 법에 있습니다. 보세요. 법 위에 보시면 박스 안에 2번 보시면 벽바 주조란 마감시세 외에 기타 제외한 부분의 가격은 따로 제시해라 딱 되어 있죠.
이것도 다 어음상입니다. 가보시면 다 위에 뭐 TV 뭐 150만 원 딱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보시고요. 또 박스 안에 3 보시면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는요 특별 공급하라라고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 부장에 대해서 3번 상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자, 그 관로 2번 상에도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중요합니다. 변동 봅니다. 변동. 이게 뭐냐 합니다. 근데요. 그때 제출한 것이 만약에 LG 화학 쓴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요 회사에서 그 물건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 그래서 제출했는데 요 목록표에 있던 그 물건들이 품귀 현상이 발생이 딱 되어서 물건이 없습니다. 없어. 없으면요. 같은 질 이상 것을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동의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알리긴다. 통지 알리기만 하면 된다.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으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온다. 그럼 같은 질 이상 설치한 다음에 알리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동의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도 밑에 보시면 4번의 변동의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이 공급자들, 사업자들이 분양하기 전부터 붙는 책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근데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급자의 책임 또 나옵니다. 또 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붙는 이제 책임이 또 발생했다. 되어집니다. 했어요. 자, 첫 번째도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이죠.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을 때 보시면 또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요건이 필요하다. 뭐냐?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요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기타 잡등기들 전부 다 말소해서 와야 모집 승인 내어준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소유권만 확보했어요. 근데 나중에 분양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살짝 또 그 대지에 타등기 설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요 계속 쭉 유지해야 될 유지의 의무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그 모집하고 난 이후에 타등기 등 설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더더욱이 팔아먹는다 처분도 했어도 안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만약에요 팔아먹었어 위반했다. 라면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법에서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요 시점은요. 쭉이 아닙니다. 쭉이 아니에요. 그, 우리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우리 입주자분들입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이 말입니다. 원래 그 건축물 같은 게 완성이 딱 되어지면 사업조치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가 요것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신청이 가능한 날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면 사전에 통보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잔금을 내야 열쇠를 준다. 또 등기처 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잔금 날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못 내는 분이 있어.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잠깐 지금 날짜, 요날 이후 60일까지도 보호해 줍니다. 요까지 타 등기 설정을 못 합니다. 처분도 안 됩니다. 하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 무효가 됨을 외부에 알립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부기 등기에서 이걸 외부에 알린다랍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1, 다시 밑에 1-1 돼가지고 모집되어진 토지니까 뒤에 하시면 무효되면 됩니다. 그것을 공개를 딱 합니다. 해요. 요것을 하는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 옵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입주자 모집 성인 신청할 때부터 대지에 요 등기 설정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할 때도 주택조합입니다. 조합이 공사할 때도 요거 설정합니다. 조합이 할 때는요 설립인가가 아니고 주택착수를 위한 승인, 주택건설사, 주택건설공사 사업객 승인 요 신청할 때 그때 요 등기 조합 대지에 설정합니다. 조합을 할 때는 공사 착수를 위한 사업객 승인 신청할 때부터 같은 등기 설정하게 돼요. 조합도 합니다. 자, 또 주택입니다. 주택은 아직 없죠. 완성이 되어지면 사업자 앞으로 보존 치고 이전 딱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주택 건물은 완성이 딱 되어서 사업소치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 할 때 요 주택 건물에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에 불과고도 팔아먹었다 무효가 된다. 요 법리죠.
해서 요 시점은요,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가능한,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의 신청이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 요 등기 시기 이 두 가지 구분 딱 하십시오. 그런데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실제는 타 등기 설정을 대부분 다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중도금 담보 대출 때문에 실제는 요거 말소하고 타 등기 다 설정을 합니다. 분양계 갈 때 보시면 거기다가 이 등기 설정합니다라고 사인, 라인 사인 다 합니다. 당신 그 중도금 담보 대출 우리가 받아주는데 대신 이거 합니다라고 사인 다 합니다. 해요. 실제는 다 합니다. 해서 원칙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예외, 실제는 참 것이 많습니다. 많아. 첫 번째입니다. 자, 입주 예정자 분들이 하세요라고 동의해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게는 없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 뭡니까? 중도금 담보 대출. 할 때 그때 다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사업 주체가요, 중간에 파산이 되었습니다. 파산. 망했습니다. 배웠죠? 사업자가 망했으면 누가 합니까? 시공보증회사가 있죠? 또 누가 있으면 망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돈이 없죠? 그래서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변경되었다. 그 변경된 사업자의 사업 추진 비용 때문에 등기 설정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특히 이번 때문에 대부분 다 타등기 설정은 대부분 다 합니다. 해도 원칙은 안 된다. 그때는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죠. 그런데 등기되는 권리 설정은 안 됩니다.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은 할 수 있어요. 공사할 때 공사 부지 안에서 우리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뭡니까? 밥을 먹을 식당 운영권 있죠. 한밭집의 운영권에서 토지 임차 맨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 권리 설정은 할 수가 있다. 등기되면 안 된다. 요 대지에 확보를 해서 안전한 입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자들이 분양하고 난 이후에 붙는 요 책임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이 공급자들의 업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42페이지에 또 재미있는 3번. 신탁은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탁은 뭐냐? 신탁은 이거요. 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이 사업자가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사업자가 아주 어려움이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이럴 때요. 그러면 요 사업자들의 뒤에 채권자들이 사업자 소유 토지에 각종 어떤 압류를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가 어렵죠. 어려우면요. 대한주택, 뭡니까? 저기 주택토지 보증공사, 보증공사한테, 신탁을 딱 막, 신탁하면 신탁을 한 요 등기일부터 신탁한 이날부터 신탁 등기를 한 날부터 역시 이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이후 요 이후 60일까지 요 사람들이 신탁이 되었는데 다시 요 소유권을 살짝 넘겨갔다가 이전 딱 되어지는데 넘겨오는 요 권리 상간에 압류를 걸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사업자가 어렵죠. 그러면 신탁을 걸고 사업을 딱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채권자 무시입니다. 무시. 일단은 요 대지가 소유권이 신탁자한테 넘어갑니다. 공사하고 등기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채권자들이 붙으라 이거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시험에 나올 사안 아니야. 그죠? 요 사업자가 아주 어려워서 이번에 채권자들이 요 사람 소유 대지 등에 압류를 딱 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유권을 보증공사한테 딱 넘깁니다. 신탁. 소유권 넘깁니다. 넘겨서 이 사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입주 다 시키고 등기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채권자들이 가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지위에 대해서 기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한 이후 60일까지 신탁자가 소유권 넘기는 그 권리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게 제한하겠다. 입주자 보호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만 시험에 나와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만 딱 파가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시점이 뭐 신탁 등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그 사업자한테 소유권 그 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게 제한하겠다. 입주자의 안전한 입주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해서 보시고 이제 오른편에 큰 2번 갑니다. 자, 이제는요. 투기죠. 투기. 투기를 막습니다. 투기를 막는데요. 이 사업자는 투기에서는 다음에 사업적인 제한 받으니까 잘 투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입주자분들, 시민들, 국민들이
전부 다 투기하죠. 그죠? 뭐 주택에 대해서 당첨되어서 살 사람들이 살면 좋은데 전부 다 투기하려고 막 신청 안 합니까? 그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입주자분들, 시민들이 참 투기를 많이 해. 자, 시민 투기를 막고자 하는 또 정책이 있습니다. 투기군. 자, 입주를 원한다. 입주를 원한다. 이 입주자분들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또 정책이 또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선정 당첨, 선정. 당첨되면 큰 전매 차익이 발생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전매 차익을 위해서 이제 투기를 참 합니다. 이걸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선정, 당첨, 되기 전부터 투기 제한합니다. 선정 당첨되고 나도 이제 일단의 행위 제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선정 당첨되기 전에 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에 있죠. 이거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가 있어요. 이 지위. 요 지위를 양도 못한다. 양도 금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멋지 말라 풀어서 한 것이 뭐냐?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우선 금지라는 말로 멋지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건요 내용이 뭐냐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들 그거 양도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해서 요 우선 지위가 무엇이냐 다섯 개 지위가 나옵니다 이거 꼭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택 조합원 지위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조합원 지위는 전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양도하지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양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유는 양도할 수 있다. 한때 그 나온 것이 이겁니다. 설립인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양도하지 못한다. 기본 원칙. 요상이 딱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 지위. 두 번째입니다. 곧 뒤에 배우십니다.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이것도 우선 지위권이 보장됩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외우세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청약 통장 있죠. 바로 입주자 저축 정서들 요것들 막 양도하죠. 보시면 통장 합니다. 막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붙어 있죠. 요거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다 걸리면 전부 다 망신 나갑니다. 네 번째 시군 구청에서 발행해 준 무허가나 철거민 등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나 철거민 증명서 요것도요. 공공주택에 우선 입주권 줍니다. 요것도 이게 포함됩니다. 또 5번입니다. 이주 대책자 지위, 이것도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 줍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부 다 포함돼요. 요 5개지 꼭 외우세요. 요것들 양도 못합니다. 양도. 뿐 아니고 정여, 또 요 우선 매매, 또 교환, 또 요 뭐 광고, 또 권유, 알선, 산 사람, 판 사람, 또 업자들 다 철거했습니다. 다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런데,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리겠다. 이건 하게 해줍니다. 상속받는다.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됩니다. 저당권 설정과 상속받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통장, 담보, 대출, 상품이 은행에 있습니다. 있어. 돈은 빌리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상속, 저당 요 두 개는 일체 전부 다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검진에 불구하고도 위반행위를 했다, 팔아먹었다 등이 확인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효과. 요 지위들 전부 다 무효 처리를 합니다. 이전되어진 지위가 또 계약 맞았다. 그 아파트 입주 계약들을 전부 다 취소할 수가 있다. 세 번째입니다. 입주했다. 나가세요. 퇴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사업 주체가요,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해서 다시 뺏어간다. 사업자가치를 뺏어갑니다. 공탁 걸고. 그래서 다 뺏깁니다. 뿐 아니고 향후에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의 재당첨도 제한합니다. 뿐 아니고 첫 번째입니다. 3학년 3반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벌금 다 부과합니다. 걸리면요. 저당권과 상속 외에는 일체 다 무조건 금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속 딱 돌리면 한국에 100만 명이 나옵니다. 전부 다 막 그 불법 행위하죠. 다 걸립니다. 신고만 하면 가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저 부대에 딱 붙어있어요. 통장 사고팝니다 해가지고 여기 딱 폼으로 딱 붙어있죠. 이거 딱 찍어서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걸려. 어떤 분은 신문 광고도 치대요. 간이 부었죠. 치면 안 돼. 다 걸립니다. 상속 저당 이거 외에는 일체 없는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이렇게 함에 불과하고도 많은 중개업자들이 막 광고를 하고 있대요. 응? 통장 삽니다 팝니다 통장 이거 아닙니까 입주자 저축 통장 사고 팝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걸리면 안 됩니다. 예, 해서 하시면 안 된다 아시고 보십니다. 자, 또 2번 상, 전 국민의 투기가 여기서 나오죠. 전매입니다. 전매. 전 국민의 투기죠. 전 국민의 투기와 시키는 것이죠. 전매는요, 금지가 아니에요. 전매는 금지가 아니다. 전매는요, 제한을 한다. 전매 할 수 있는데 몇 년간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제한합니다. 전매는 금지가 아니에요. 전매는 제한입니다. 요거 우선적인 양도 금지인데 요건 전매 제한이다. 금지가 아니에요. 요건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합니다. 10년은요, 당첨되고 난 이후에 주택 분양 계약, 주택 공급 계약 체결, 요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10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정한다 해서 그 내용을 딱 보니까요, 네 가지에 걸릴 때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당첨된 자유의 지위와 주택들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설되어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절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주택 등일 때 보시면 전매 제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를 전매 제한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말입니다. 수도권하고 광역시에서만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위치가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민간택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만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위치 제한 또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면서 이제 전매 제한하는 기간. 요게 또 아주 머리 아픕니다. 전매 제한 기간.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1번 상입니다. 투기가 지구. 투기가 서울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투기가 지구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랍니다. 이건요, 잔금을 내고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전매처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랍니다. 그래서요, 서울시는 부담권 전매가 안 됩니다. 안 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한 다음에 세금 다 내고 잔금 낸 다음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민간택지는요, 둘 다,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요, 한 날부터 6개월까지 전매를 못 합니다. 못 해. 근데, 조정 대상 지역과 상한제 지역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건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도 못 나옵니다. 계속 바뀝니다. 요거 두 개만 딱 기간들 기억하시고요, 하시고, 요 세 가지, 네 개 지역들만 딱 알아놓으십시오. 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전매 제한의 예외 4번 창,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는요, 여기 전매 제한 기한에 있다 하더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이게 또 시험에 문장 잘 나옵니다. 여기 포함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있어요. 요게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첫 번째 보시면 생업상, 사업상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다른 광역시로 이사 간다 또는요 시와군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이사 가면요 전매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청주라든지 일로 이사 가시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간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요, 이사 간다 하면요,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남는다? 안 됩니다. 굳이 남으려면 세대 분리하고 가면 됩니다. 세대 분가가 오는데, 분가. 그래서 전원 이주지, 일부 이전 절대 안 됩니다. 전원 이주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금융기관 채무 불행 때문에 경매 통해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안 내어서 국가 등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공매 처분 통해서 공매 처분 때문에 요 지위 넘어갑니다. 경매 공매입니다. 사적인 경매 아니고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경매와 또 국가 채무 불이행 공매 처분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다. 공매 경매 보시고요. 다음에 또 5번입니다.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가서 있어 보니까 영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전매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6번입니다. 배우자와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이혼합니다. 이혼. 할 때 다 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배우자가 참 이쁘세요. 그래서 정의, 정의할 때는요, 몽땅 모집니다. 정의할 때는 일부. 이혼은 전부다. 정의할 때는 일부 정의만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자간에는 헤어지면 다 죽어 나온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정의한다. 부부 공동명의밖에 안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일부 이전. 공동명의죠. 공동명의밖에 안 된다. 이 경우에 사장이 딱 되어지면 전매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시험에 잘 뜹니다. 또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전매 제한되고 있음을 부기등기하게 되어져 있다만 아쉬워 넘어가세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로 5번 상도 중요합니다. 5번 상도 아니네요. 입주자의 어떤 보호 때문에 나옵니다. 보호. 자, 5번 상은 또 이야기입니다. 5번 상은요. 그래서 벨 무리 없이, 벨 문제 없이 입주했습니다. 다 사고 있습니다. 벨 문제 없이 사용 검사를 딱 받고요. 이제 합격 딱 되어서 회장 단지 입주했습니다. 입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소유하든지 본인이 살든지 임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딱 보니까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요. 종전 아파트 부지 그 대지의 옛날 소유자입니다. 그 옛날 소유자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요 소유권 옛날 그 부지 소유권을 회복을 딱 했습니다. 회복을 딱 해서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진 이 토지가 전체에 대해서 5%가 채 안 돼요. 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여기 소유자분들이 이 땅을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파세요. 라고 이 땅에 대해서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위를 부여합니다. 회복되어진 이 토지가 5% 미만이 되어지면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요 어디다 보십니다. 표시는 회복되어진 이때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 어사 표시에 송달 표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때는요, 소유자 전체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서 소송 제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5% 미만 회복. 그때부터 이전 내에 송달 표시, 그 다음에 소송할 때는 4분의 3. 그래서 여기 5%, 2년, 4분의 3, 요 세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분에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용 검사 받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진 그 옛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 청구다.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할 거 해주세요. 하고 제일 밑에 보면 모든 발생한 비용은요, 사업자한테 구상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다. 그러면요, 보증회사한테 구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까지가 입주자들한테 주어지는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이제 보시면 50페이지 가시면 문제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공급이라는 것은 주택법 적용 대상의 주택 등을 말합니다. 에 대한 분양 임대를 말한다. 해서 복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사업주체는요, 입주자 모집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모집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요, 요 승인은 시군구청장한테 받죠.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X네요. 또 복리는 신고한다 하고요, 공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사업자가 공급을 하고자 할 때는 법에 있는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공급받고자 하는 자들도 법에 있는 대로 받아라. 4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 법에 있는 대로 자격 조건이 주어지면 신청하라. 이 말 되겠죠.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사업자가 공급할 때 마감 자재입니다. 벽바 주조 외에 기타 부분들은 따로 가격을 제시해서 선택하게라. 그래서 가구나 간접은 따로 가격을 제시해라. 이 말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사업주체의 업무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네요. 1번 사업주는요, 건설되어진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권과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인자들이 그 소유권 이전 등의 이를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 빠져있죠. 그래서 1번 X에요. 요, 그 대지 등에 대해서 타등 신청할 수 없는 것은요, 입주자 모집권과 승인 신청 1일부터 이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가 아니고 그날 이후 60일까지 동의 없이 타등 신청할 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60일 빠져서 이제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 보시면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에서는 사전에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도 입주자분들이 주택 구입자가 많은 일부 융자 설정하고자 할 때는 타등기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업체는 입주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 설정을 할 수 없음을 부기 등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맞죠. 요 등기 시기는 대지는 모집 공고성이 동시하고 또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한다 해서 대지는 모집 공고성의 시점과 동시하고 주택은 보전 등기 칠 때 그때 동시하게 되어 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요. 3번 갑니다. 3번. 자, 우리 입주자 분한테 주지만 주택 공급지수 교란 금지를 말하죠. 그 우선 지위 양도 금지인데 그 지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1번 주화분의 지위에 정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1번 X입니다. 그래서 주화분 지위에 정여할 수가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의 저당권 설정 되죠. 이전 양도가 되지만 저당권 설정과 상속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사채 지위는 포함이 되어도 상속 저당은 된다 할 수 있다. 지금 제한받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X네요. 2번은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 안 돼도 2번은 됩니다. 3번 보시면 주화분 지위에 어떤 광고 친다 이것도 안 되죠. 예, 안 되고 또 4번 보시면 상환사채의 매입 목적에 광고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음 입주자 주정세 정여 이것도 안 되죠. 상속 재당은 다 일체에 다 금지입니다. 그래서 2번은 되어도 다른 건 1, 3, 4번은 다 금지하는 지위에 포함이 된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만 맞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4번 봅니다. 같은 설명인데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건설 등 측을 공급하거나 받기 위해서 일부 정서 지위 등은 양도 양수 알선할 수 없다. 맞죠? 이 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그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선적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1번 지금 맞습니다. 2번 그 정서 지위는요 주택 상환사채 포함됩니다. 포함돼 맞습니다. 맞는데 양도 양수에는요 일체 이전 행위 다 포함되지만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체 이전되는 모든 상환 다 포함하되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3번 보시면 사업자가 요 질서 어긴 자에 대해서 가격을 지급해버리면 주택을 소유해버립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말이죠. 집을 뺏어온다 이거죠. 소유권을 뺏어온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또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업자는요 이 양도 등 한 자에 대한 그 지위 등을 다 무효하거나 또 이전되어진 그 지위로 해서 계약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5번 했습니다. 입주자 분들이 질서기죠. 우선 지위 양도했다 또 전매했다 딱 걸리면 둘 다 3학년 3반 처벌합니다. 3학년 3반에서 입주자분들의 질서 위반 다 3학년 3반 둘 다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5학년 5반이 아닙니다. 3학년 3반 처벌합니다. 3학년 3반 3년 이하니까 3천만 원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에서 X가 되겠습니다. 5번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용 검사 후에 매도 청구죠. 틀려서 무엇이냐. 1번 주택의 소유자는요 단지 전체 대지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동에 맞춰 소송 등에서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회복을 한 자에 대해서 실거로 매수할 수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그런데 요 일부 또 이모시면 요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 등을 제기할 때는요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하죠. 과반수가 아닙니다. 해서 2번 질문 X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매도청구 대상과 토지 면적은 전체에서 5% 미달되어야 된다 해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요 의사표시는요. 회복한 날부터 2년 안에 송달해야 된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또 발생한 모든 비용은요. 사업자한테 구상한다 해서 5번도 맞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외에는 나올 곳이 없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6번 갑니다. 전매 제한 설명이죠. 무엇이냐. 전매 제한 받는 곳이 이 아니, 지금 모셔야 되겠네요. 1번, 투기갈지구에서 전매장 맞습니다. 2번에 조정 대상 지역 맞습니다. 3번에 과밀 억제권이라는 말 없습니다. 3번에 했어요. 1번, 2번, 4번, 5번은 다 제한받는 거 4가지 지역이 다 포함되는데 3번에는 과밀 억제권이라는 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 3번에 과밀 억제권적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3번에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대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7번 갑니다. 전매제한 설명에서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전매 제한기간의 카운트는요. 당첨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주택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음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이전 등기도 포함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전매 제한 할 때 보시면 주택지에 대한 이전뿐 아니고 건축물도 같이 포함해서 이전 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만약에 제한기간이 중복되었다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위축 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 적용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복되어지면 가장 긴 기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밀 말고 위축 지역은 가장 짧은 기간 적용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4번 보시면 투기 과일주기에서 당첨된 자의 점유자한계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다. 근데 최대 5년 넘을 수 없다 했습니다. 4번 점은 맞습니다. 맞고요. 5번의 액수는요 일반적인 민간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아닌택지. 민간 택지에서는 전부 다 6개월. 수도권과 광역시 다 6개월까지 점유자 발생한다. 그래서 5번 점이 제한견이 액수네요. 그래서 수도권과 광역시 전부 다 6개월까지 점유자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기타 지역들 광역시 1년 아닙니다. 다 6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이 액수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보시고 다음 장 8번 문제 8번. 자, 전매 제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재가 지금 무엇이냐면요. 1번 상속으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 제한 받지 않죠. 근데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새로운 전원이 어떤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시로 이사 갈 때죠. 그래서 이 경우도 전매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해외 이민 간다 또 2년 전 체류한다 할 때 전매 제한 받지 않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공익사업용 이주특용 이주대책용 주택이다 할 때 마음에 안 든다 전매 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런데 5번 액서죠. 정여할 때 보시면요 보시면 우리 배우자 간의 일부 정여죠. 그래서 직계 존비속 정여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한해서 일부 정여만 인정되지 그 외에 직계 존비속 정여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그래서 답은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 구성이고 이런 문제 외에는 나올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 문제 질문이 다 보이시면 공부가 있고 지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9번 문제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등의 상이 쭉 나오네. 분양가 제한 등이 나옵니다. 공급정책 이제 나오는 상인데 좀 암기할 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상과 기타 자금과 리모델링 다음에 한 번에 다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에 쭉 또 이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겠습니다. 네.